이데일리온의 소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마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제 올해 시장이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어떤 것들을 보고 또 내년에는 또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까요?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물론 마지막 거래일 중에서는 항상 시장은 뭐 강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좀 부재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약세를 보였던 적이 훨씬 더 많은데요. 오늘 유독 좀 하락세가 좀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같이 약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유독 한국 증시가 많이 밀려내리는 모습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외국 기관과 개인들의 수급 불균형 형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시장의 낙폭이 좀 더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수급들이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금융투자에서 외부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물량을 개인들이 좀 다 받아가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의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뭐 종가까지 시장의 좀 반등다운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다소 좀 아쉬운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2023년 첫 거래일부터는 조금씩은 수급이 다른 흐름들을 보일 겁니다. 지금 기관 수급들은 대부분 좀 부클로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만한 포지셔닝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3년이 좀 시작된다라면 펀드 자금들은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외국인 수급과 기관의 수급이 얼마나 좀 강하게 들어오는지가 좀 중요할 텐데요. 특히나 외국인 수급들을 좀 뒷받침해주는 부분들은 환율이 좀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환율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진 후에도 불구하고 1,263원을 좀 기록하고 있다는 점,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 구간에서 외국인 수급은 그리 좋지 못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외국인 수급들이 좀 되돌아오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들 대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시장에 대해서 막판에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뭐 분할 매수나 또는 손절매보다는 좀 관망세로 흘려보내신 다음에 2023년을 좀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투심에 대한 반전은 23년 연초에 흐름들에서 외국인 수급과 기관을 체크해보면서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올 한 해도 저희 늘 마감할 때 좋은 전략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또 더 좋은 전략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